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전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도의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평화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1,000명이 모이는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 표현하며 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노조 혐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우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직거래 장터가 도청에서 열립니다. 장터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며 제수용품과 과일 등 70여 품목이 판매됩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는 300여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례식을 갖고 탄소 발열 벤치와 교통 신호등주 개발에 기여한 유니온시티 임동욱 대표를 제2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